해양도시 부산이라고 하면 익숙하지만 해양금융도시 부산 잘 와닿지 않으시죠? 정부가 부산을 해양금융의 중심지로 지정한 게 벌써 10년 전 일입니다. 부산을 진짜 해양금융도시로 만들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임선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해양금융은 쉽게 말해서 선박 건조는 물론 항만, 해양 플랜트 등 바다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 지원이 이뤄지는 금융을 의미합니다. 이 분야가 중요한 이유는 국제 환경 규제에 따른 친환경 선박, 무인 주행 같은 스마트 선박이 급격히 늘어날 전망인데, 이런 선박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자금을 바로 해양금융에서 조달하기 때문입니다. 또 금융, 보험, 법률, 회계법인 이런 부가적인 산업도 위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산의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우리 정부도 여기에 대비해 지난 2009년 부산을 해양금융의 중심지로 지정하고 해양금융종합센터,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치하는 등 기본적인 하드웨어는 갖췄습니다. 남은 과제는 부산을 어떻게 진짜 해양금융도시로 발돋움시키냐는 겁니다. 복잡하게 설명할 것 없이 돈을 빌리고 또 빌려주는 주체를 확보하고 연결해 금융의 순환 구조를 만들면 됩니다. 서울에 집중돼 있는 주요 해운 기업의 본사를 부산으로 끌어올 유인 정책을 마련하는 등 해양 금융 중심지 부산에 대한 기업의 접근성을 높이고 금융 자체는 아시다시피 서로 공급자와 수요자가 긴밀히 만나서 어떻게 보면은 서로 신용도도 알고 또 요구사항과 이런 조건들을 하려면 굉장히 서로 자주 만나야 되는 그런 케이스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또 빌려줄 수 있는 돈, 즉 해양 금융의 규모도 늘려가자는 얘기입니다.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상업은행은 해양금융에서 사실상 손을 뗀 상황. 침체돼 있는 해운과 조선 등 해양 분야에 대한 상업은행 차원의 투자를 다시 이끌어낼 정책적인 노력도 필요합니다.